좋아요와 구독하기. 자, 일단은 영상 먼저 볼까요, 우리? 우리 카르마님께서. 뭐야, 이거 노전 빵빵이도 안 중이려네? 펴지고 10개 감사합니다. 전지를 안 하셨는데? 아, 팜님 또 명선 1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도 또 애정 표현하면 또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싫었으면 바로 그냥 18개 날라왔을 텐데. 깜빡이도 안 켜시고 갈게요. 100원 감사합니다. 아우, 팜디님 명선 10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컨텐츠 때문에 제가 과도한 인사 생략하고 바로 컨텐츠로 깜빡이도 들어가야 안될것 켜시고 같습니다. 우리 18개 팜디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후원 깔끔하게 또 100개 이어서 또 18개까지 명선! 깜빡이도 안 켜시고 18개 감사합니다. 18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깜빡이도 자, 안 이제 켜시고 넘어갈게요, 18개 감사합니다. 컨텐츠로. 아, 이제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18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기분이 나쁘셨구나. 제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도 안 너무 켜시고 죄송합니다. 18개 감사합니다. 아, 또 18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진짜 기분이 나쁘셨군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는 기분이 괜찮을 줄 알았죠. 아, 죄송해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르마님, 예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캐평 받을 때. 우리 팜디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닉네임. 잠깐만, 이때는 전직 일녀인데? 왜 지금은 캐릭터가 노전직 일녀로 돌아갔지? 환사구나. 환사하고 계시나 보네요. 돌쇠님, 지금 거상님네임 땡민이에요, 우리 카르마님은. 카르마입니다. 오늘 2017년도 5월 17일 수요생방 저녁 8시 아, 지금 30분입니다. 땡민입니다. 오늘도 캐평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즐겨자기 버튼이랑 아, 구독 저기는 버튼을 예전에 놓치면 옥탑이죠? 여러분 깜빡이도 후원 안 부탁드리도록 켜시고 10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캐평 대상자분, 신용등급이 지금 100레벨, 그 다음에 전직 1렵니다. 전직 1렵 210레벨이죠. 오랜만인데, 잠깐만, 방제만 좀 바꾸고 갈게요, 여러분. 캐평 시작. 건너뛸게요. 아, 이때는 아프리카만 방송할 서버가 안 때였나 보다. 들어가십니까? 2017년도 5월 이번에 달이래요. 뜨는 건 개평받은 단원 시간이. 캐릭터가 우리 반겨줄지 한번 견적 한번 내보죠. 자, 자 캐릭터는 지금 일렬에다 계획차에다 라시아 발사거 그다음에 아즈미 그다음에 맹호 김유신 다 있고요. 홍간지 이때 당시 캐릭터 깔끔한데요. 그다음에 족제비까지 와꾸 한번 몬스터. 봅니다. 와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원코 아즈미입니다. 아, 요 아즈미. 아, 아즈미 좀 공을 기태세대장 들이셨네. 대장군 도출이 감퇴에다가 도출일게. 공무원조도까지 아즈미에다 좀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키우신 분들이 정말 이 아즈미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개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 또 별풍선 10개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고요.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0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팜디님 또 별풍선 10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땡현님 때문에 거상합니다. 화이팅! 가자! 오늘 술 맛이 아주 달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팜디님 고맙습니다. 자, 온니 일본 사냥이었나요? 이분 컨셉이 캐평 나올 당시에. 와, 진짜? 아, 그러네. 근데 왜 맹호 김유신이 왜 있죠? 근데 지금 인벤토리에 맹호 김유신이 있는 건 뭐죠? 발석거도 있는데요. 라시아도 있고. 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는 중간이다 뭐 이런 거였나요? 이때 당시에도 일본 여자 캐릭터로 지금 지력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깜빡이도 안 켜시고 18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아, 우리 팜디님 또 남은 게 이거라고 하시면서 또 별풍선 18개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간 단계였어요. 자, 아무튼 뭐 산문 잡고 이렇게 랩업 하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왼쪽 캐릭터 카르마님 들어갑니다. 오늘 땡민. 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기대가 되네요. 얼마 정도, 얼마나 바뀌었을지. 오! 사냥터 실화야? 오! 오, 카르마님. 안 보이던 장판도 달고 있고. 오, 사냥터 왕무 3층? 실화입니까? 가꾼기로 잡으시는 건가? 와, 가꾼기 맞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여러분들. 가꾼기 만렙에다가 풀사령에다가 공명 투구까지 껴줬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각성공기가 수속성이고 얘네도 수속성이라서 속성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용병도 아니고 이거를 뭐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따가 영상 보내주신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미가 살아있나요? 예, 아직까지 끈질기고만. 아니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즈미가 영상 속에 그 아즈미가 결국 백종까지 하시는군요. 쿠조에다가 와 시템 좋아요. 돈 많이 버셨네요. 자 일본 여자 캐릭터는 지금 환서 중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탯은 힘 5000 주시면서 요거는 누가 봐도 지금 청창으로 랩업하고 계시는 거죠. 본캐올라임. 그리고 청룡이 정수가 있는 거 보니까는 그 화랑의 머리깃 플러스 청룡이 정수까지 미생 잡으시는 거죠. 저기 미생의 혼 잡으시는 거죠. 게림에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계획차 250에 박수 한번 더 치고 합시다. 와우 잘했다 잘했다 우리 카르마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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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지 적으신지 모르는데 제가 그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요런 느낌. 라시아 231레벨이고요 요 내격총은 제거고요. 일단 내격총 빼놓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큐 족제비 큐 전용장비 풀강이라고. 서로 의복 풀셋. 일단은 계획차 만렙이라는 데에서 저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룡 언얼도 제 거고요.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맹호 224레벨. 김유시 228레벨. 와, 씨. 결국, 근데, 온니, 인도, 아니, 온니 일본 장수로만 세팅을 하겠다. 이건 포기를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뭐, 다른 컨셉을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군기를 뭐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싶다 뭐 그런거나 이제 뭐 여기서 다문천하까지 가면 금상첨화 있죠. 발석거 백종중인 것 같고요. 백종작업중. 그리고 우리 카르마님 중간에 하시다가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현무 있는거 보면은 누가 봐도 뭐 지금 다문천하 만들고 계시는거죠. 깔끔하네요 캐릭터. 자 그 다음에 서른복장. 아 저 서른복장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 주막 일본장 다 있다고? 근데 사냥은 그 지금 다른 국적 장수들이 많은데요. 아 그러니까 컨셉을 온리 일본 장수만 쓰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본 7장수를 다 맞추는 게 내 목표다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일본 7장수를 맞춰서 다른 장수 다 해고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본 장수들이 난 좋다 그거였나봐요. 아,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지금은 땡민이에요 지금은. 캐평이어서 요즘은 캐평이랑 땡미인을 따로 제가 분류를 안하고 그냥 바로바로 캐평의 부속 컨텐츠로 땡미인을 넣어버려가지고. 자 일본 장수들도 요렇게 전부 다 계획차에다가 마지막으로 아즈미까지 아사코까지 7장수 전부 다 맞추신 거를 저희가 봤죠. 자 우리 카르마님께서 이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또 영상들을 여러 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야 몬스터들이 뭐 아마쿠사도 잡으시고 광목도 잡으시고 몬스터 잡으실 수 있는 몬스터 목록이 되게 많은데요? 실화인가요? 같이 볼게요. 이걸로 뭐 어떻게 잡으시는 거지? 잠시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뭐 4천왕도 있는데, 목록 중에?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화면 조절 좀 해드리고 화면 설정 중 깔끔하죠? 조금만 더 늘릴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깔끔하네요. 아 근데 아래가 좀 잘렸다. 잠깐만요. 아래를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고 됐네요. 자 이제 영상 갑니다. 첫 번째 광내 아마쿠사 잡는 영상이래요. 일본 여자로. 소리는 끌게요. 가요가 나오네. 가요 나오면 이거 저작권 걸려가지고 소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려가 몸빵하는 거예요? 본 캐릭터가? 아닌가? 아즈미로 몸빵하는 건가? 아즈미랑 지금 혼간지만 나갔나요? 아 군기로 메인딜 하시고 와 이걸로 광내야 마쿠사까지 지금 잡으십니까? 멋있는데요? 멋있는데 멋있는데요? 자, 다음 거 광목천왕 잡는다고 합니다. 이걸로 뭘로 광목 잡는 거야? 아 일려가 메인딜러군요. 이렇게 되면 알겠다. 지금 여기는 각성 세스노카비까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장수조합이 요정도 장수조합. 아이고 아씨 뭐야
화면 제대로 보이나요? 보이네요. 자, 지금 일려가 일려의 만화보호 막 쓰고 앞에 가서 이제 메인 문방을 일려가 하고요. 추가적인 서브 문방을 아즈미랑 홍간지가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궁기로도 딜하고 일려로도 딜하고 지금 예약 시전을 활용해서 이렇게 잡아내시는 장면입니다. 광목천왕까지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시는. 조금만 뒤로 넘겨볼까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와, 대단하다. 각성사에서 노카미의 마적깎기까지 이용하는 장면 보이시나요? 광목이 제일 잡기 힘들어. 괴목도 있어요. 괴목, 벼락 맞은 괴목. 이번엔 벼락 맞은 괴목이에요. 이거 예전에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진캐 몇 개 봤는데 지금 괭내로 청룡부 터뜨린 거 보셨죠? 일리아분 중에 진캐 몇 개 나오셨던 분인데 이 원래 이분이 그 영상을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카르마님께서. 근데 이런 컨셉을 갖고 나오신 분이 미리 한 분 계셨습니다. 영상을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조금 보기가 불편하신 거죠? 영상이. 잠깐만요. 이제 됐지요, 여러분들? 조금 아다리가 안 맞긴 한데 요 정도는 그냥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아, 우드나프님이 선수 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우드나프님 기억나네요.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거랑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 똑같은 컨셉인가요?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사천왕 노피리오 메타. 와, 근데 스킬들이 막 우르렁 쾅쾅하니까 되게 멋있긴 하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못하거든요, 이런 거를.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저는 편안하게 그냥 지국천왕으로 세단탄 느낌으로 숭숭숭숭숭숭 해가지고 이제 잡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감히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뭐 멋있긴 합니다. 요런 거 이제 아마쿠사 타루 그 다음 거 타루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려 얼개 모리사냥이 있고요. 일려 환생 타메토모 모리 말고 일려 얼개 모리사냥이랑 증장 잡는 거 있는데 뭐 한번 볼까요? 오래 걸린 건 어쩔 수 없죠. 와, 타루도 빨리 잡힌다. 타루 잡은 거야 지금? 잡았다고? 타루가 잡힌 건가? 와, 군기가 세긴 세네. 오, 야, 딜 실화야? 타루 잘 잡는데, 타루는? 오, 군기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각성 군기. 일렬로 추가되면 몸빵 해주고. 얼개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개머리 마지막으로 우리. 렉이 생겨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죠? 군기가 메인 딜러겠지요? 좀 중계를 해드릴게요. 뭐 어떤 스킬들을 이용하시는 건지. 자, 라시아 보호막 쳤고요. 아즈미 소환했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렉이 걸려. 그리고 지금 벵골 여우의 힐까지 이용을 한 거죠. 추가적으로 힐까지 이용했고 각성 세스노카미의 마적깎기 스킬 지금 떨어졌고요. 쇼군의 지휘 스킬 떨어졌고요. 쇼군의 분노인가? 쇼군의 분노 스킬. 마적깎기 추가적으로 최대한 해주면서 마저를 최대한 깎아주고 지금 일려의 빅룡 출사 스킬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발석 거. 일려 스킬 지금 발동 중. 일려 스킬로 잡으시는군요. 아, 각성 군기 이용하셔서 하셔서 각성 군기의 넓은 범위를 이용해서 잡으시는 줄 알았더니 일려로 잡으시나 봐. 와, 빅룡 출사 멋있다. 빠바바바바바바방. 거의 뭐 신들의 전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카르마님 영상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 캐릭터를 굉장히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다음에는 진캐명캐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카르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땡민 나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마님 혹시 중간에 중간점검 차 해가지고 뭐 신청 그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저한테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주세요. 근데 뭐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땡민 나오신 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런 지도를 받기보다는 개개인적으로 이제 거상의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질문 내용은 딱히 없고 그렇죠.
오히려 저보다 더 막 컨트롤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이 됐으니까요. 땡민 나온 다음에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